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곳은 익산에 가면 꼭 봐야 될 탑인데 목탑 형식을 띈 석탑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얽혀있는 일화가 있어요. 서동요 들어봤나요? 서동요? 서동설화. 아,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 백제에 서동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 갔더니 신라 진평왕 때인데 진평왕의 딸이 선화공주예요. 근데 설화에 의하면은 서동이 신라 땅에 가서 마를 팔았대요. 마. 먹는 마 있습니다. 마. 말을 팔면서 어린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노래를 시켰대. 노래. 근데 그냥 주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뭐 포켓몬빵. 포켓몬빵을 주면서 노래를 시켰대. 어떤 노래냐면은 선아 공주님은 밤마다 서동을 끼안고 잔대요. 요런 거. 선아 공주님은 밤마다 서동을 끼안고 잔대요. 이런 노래를 포켓몬빵 분위기 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 요새 포켓몬빵 귀하잖아. 애들이 이걸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를 신라에 쫙 퍼지면서 선화공주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괘씸하다 해가지고 선화공주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선화공주가 실제로 서동과 결혼을 해서 백제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돼요. 백제 무왕. 근데 설화 얘기하면은 이 무왕과 선화공주가 백제 익산지역 있죠. 익산지역을 가는데 요 옆에 연못이 있었대. 연못에서 부처님이 뛰어 올라왔대. 뿅 해가지고 이 도끼가 너의 것이냐가 아니라 이 포켓몬빵이 너의 것이냐도 아니고 부처님이 나타났대. 나타났는데 이 선화공주가 이 연못을 메꾸고 절을 짓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처가 나온 연못을 메꾸고 절을 지었으니 그 절의 이름이 여기 타이틀인 익산 미륵사라는 절이에요. 미륵사.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가 서동요 혹은 서동설화였었는데 옴매 몇 년 전에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분해한 거야. 여기 사진 잘 보면 나와 있지만 이 모서리 부분에 시멘트로 칠해져 있죠. 이건 일본 애들이 칠해놓은 건데 조잡하게 이제 해놨는데 보기 안 좋아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분해를 해서 봤더니 오메 이 안에서 뭐가 발견된 거야. 원래 탑의 용도는 뭐라 그랬어요? 사리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 실제로 사리를 보관하는 금동 보관함이 나온 거야. 대박이죠. 그리고 옆에 이 미륵사란 절을 지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록을 봤더니 선화공주가 지었다고 돼 있는데 사택이라는 성씨를 가진 어떤 왕비, 무왕의 또 다른 왕비가 이 절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지금 머리가 막 터질려 그래. 기록에는 설화에는 선화공주가 지었다고 돼 있는데 실제 문화재 안에서 발굴된 거 보니까 사택 성씨를 가진 왕비가 지었다고 돼 있거든. 같은 사람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얘기를 어떤 말에 얘기했더니 아 무왕은 바람둥이군요. 또 다른 여자가 있었군요 하는데 왕은 뭐 후궁도 있고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역사의 미스테리라는 거 참고로 그 익산 미륵사는 석탑이 두 개 있어요. 쌍둥이 탑이라고 해요. 서탑 동탑. 동탑은 복원해가지고 똑같이 깨끗하게 만들어놨고 복원이 아니죠. 모방에서 만든 거고 서탑은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현대 기술로 많이 보완을 해놨어요. 쌍둥이 탑이라는 거.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금동 보관함과 이런 설화랑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익산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 이거 자랑하세요. 야 저게 그 유명한 교과서 나오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야. 너 여기 얽힌 서동요 서당설화 알아? 거의 모를 거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빠가 빠가 하면서 야 이건 말이야 이거인데 실제 해봤더니 요래 그것도 몰라 했다가는 바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친구한테 좀 써먹어야지 이게 지식이 많은 남자친구로서의 어떤 매력을 풍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냥 바로 차이니까 선택적으로 잘 사용하세요.